이 뚱보 호르몬 중에 또 어떤 걸 잡으면 될지 세 번째도 빨리 공개해 주세요. 네. 세 번째 호르몬, 식욕 조절 호르몬, 렙틴 호르몬입니다.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. 에너지 소비 증가를 돕는 호르몬인데요.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너 이제 그만 먹어 하고 뇌로 신호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.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배부르다는 신호를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포만감을 못 느끼고 끊임없이 야식을 찾게 되고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거죠. 나네 나. 저 렙틴 호르몬 난 고장 났나 봐. 아, 그래요? 네. 이상하게 남들 다 밥 끝났는데도 젓가락으로 항상 남아있는 반찬 뭐 이런 거. 그래 너 그거 왜 남겼니? 이러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거든요. 아, 저도 마찬가지죠. 남기는 게 못 보겠어요. 그러니까 계속 손이 가고 저도 렙틴이 없는 것 같아요. 비만해지면 렙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는데요. 그만 먹으라고 우리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도 인식하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과 고도 비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나쁜 말 다 나오네. 네. 또 하나 렙틴은 단순히 식욕 억제하는 거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른 것도 담당하고 있는데요.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렙틴이 염증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렙틴이 불균형해질 경우에는 만성 염증,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악화시킨다고 하는데요.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걸로도 밝혀졌습니다. 네. 그럴 줄 알았어. 특히 암 중에서도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암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, 대장암들의 이 장기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이게 균형이 깨지면 식욕뿐만 아니라 병에 걸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렙틴은 내분비, 대사, 생식, 면역, 호흡기능, 발암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인 만큼 불균형하지 않도록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럼 뚱보 호르몬 삼형제를 조절하는데 시서스가 도움을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서스 섭취 시에 식욕 조절을 위한 렙틴이 28.9% 감소, 그리고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아디포넥틴이 36.2% 증가, 그리고 폭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로토닌의 호르몬 수치가 115.7%나 증가를 하게 돼서 비만 탈출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엄청 도움이 되네요. 네.